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7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7강의 주제는 이제 120페이지에 보시는 균형에 대한 논리입니다. 어, 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에서의 균형인데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시장 균형의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 균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어, 시험 문제의 절대적인 비중은 균형 이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균형이동을 논하기 전에 당연히 균형의 결정을 보셔야 되고 <laughs>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대한 해석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나오죠. 어,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행충일 때 수요량을 잡았고요. 공급자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이런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공급량을 잡았어요. 근데 소비자 공급자들이 어, 물건을 이제 서로 거래하려면은 두 시장이 만나야 돼요. 자기들끼리 있어서는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시장이 이제 결합을 해야 됩니다. 네, 결합을 하는데 그러면 내용상으로 이때 이제 가격을 잡고 가격에 대해서 논한 거니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서로 이제 서로 만나다 보면은 교차되는 지점이 생겨요. 이거를 우리가 균형이라 그래요. 그럼 균형의 개념을 이제 책에 있는 걸 우리 시험 에 맞춰서 정의 내려보면은 균형이란 어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충격주지 않는 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않는 한, 변하지 않는, <laughs>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균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은 지금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서 어, 의사결정하는데, 이 안에, 시장 안에서 요인은 가격이야, 가격. 그럼 또 외부적인 요인이란 말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우리가 수요의 변화, 공급 변화 요인이 있었죠. 그런 요인이 영향 주지 않으면 저 균형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쓰는 표현이 용어를 한번 보면은 종축은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때 횡축을 뭐로 잡냐면 이때 횡축을 거래량을 잡아요. 수요만 그리면은 수요량이었는데, 어, 공급하고 같이 그리면은 이거는 공급만 그리면 공급량이었는데, 수요 같이 그리면은 거래량이다, 그럽니다. 거래량. 그리고 균형점하고 가격축을 연결시키면은 P제로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균형 가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가격. 그리고 요 양축하고 연결시키면은 Q제로라 가정하면 이건 균형 양이다, 그럽니다. 균형 양. 어, 길게 쓰면 균형 거래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균형 상태의 특징이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요, 어,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 수요자 가격하고, 그리고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 가격이 균형 상태에서는 같아요. 똑같다고 알아두세요. 그래요? 이때 성격이 소비자 가격은 무슨 가격이냐, 이건 최대 가격이 돼요. 최대 가격이고, 즉, 최대 가격이 되는 이유가 소비자들은 이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은안 사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공급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라 그러고 이 공급자 가격은 최소 또는 최저 가격이라 그래요. 공급자들은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은안 팔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가격. 균형 상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근데 최대, 최소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은 없고 어쨌든 소비자 가격과 공급자의 같은 지점은 딱한 군데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균형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야.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하고 수요량은 QD 이렇게 표시하죠.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량, 공급량은 QS 이렇게 표시합니다. 두 가지 가격이 같아요. 근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지점은 딱 균형 상태에 한 군데가 생기는 거야. 한 군데.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은 앞에서 논했던 것중둘다 공이 다 똑같이 성질은 다 최대 수량이라고 알아두세요. 양은 다 최대 수량이야. 가격만 서로 판단하는 금액이 좀 다르다는 뜻이죠. 어, 어쨌든 이런 이렇게 이제 균형이 잡혀졌는데 다른 요소가 영향을 안 줬어요. 영향안준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만약에 거래 가있는 가격이 x제다 한번 가정해보면은 x제에 대해서. 어 균형이 안 맞는 균형 상태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소비자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가 균형은 높은가 p2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균형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거. 이건 공급자가 지나치게 욕심부린 거야. 비싸게 팔고자 하게 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균형은 높은 가격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줄일 것이고.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이제 늘어날 거 아니야. 균형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뭐가 더 많아요?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초과 공급 상태가 되잖아요. 공급이 더 많다는 뜻이야. 그러면 공급자들이 문제가 생겨요. 공급자들이 이만큼 생산했는데 이만큼을 안, 이만큼은 안 팔리는 거니까 초과 공급량만큼이 재고가 돼요. 그럼 재고품은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 회수가 안 되고 관리비용만 늘어나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공급자들이 욕심을 줄여야 돼. 그럼 상대방이 소비자들한테 좀더 낮은 가격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가격을 내려가야 돼. 그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 회복되고 공급량 줄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균형으로 돌아오지. 일시적인 초과 공급상태를 하더라도 시장 기능에 맡기면 결국 균형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비자들 지나치게 욕심부린 경우가 있어. 가격 p 원 상태로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나치게 싸게 원하는 거야. 그럼 싸게 원하니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고 공급은 그만 큼 줄어들었죠. 그러면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뭐가 더 많아요? 수요가 공급을 능가한다. 이거를 초과 수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초과 수요 상태는 그럼 소비자 좋으냐? 안 좋아요. 왜냐? 이만한 물량을 원하는데 이만큼밖에 물량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항상 재화가 부족해져서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야. 화장실에 화장지도 없어지고요. 물건에 음식도 안 팔아. 된장찌개 5천 원에 팔고자 하는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이 만약에 100원에 원한다. 된장찌개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충분한 물자를 공급받으려면은 본인의 욕심을 좀 줄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 중에 좀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누구보다 높은 가격, 가격 회복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고 쓸데없는 소비 줄어들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균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 균형, 균형, 균형이란 말은 이런 뜻이다. 균형보다 높은 가격은 초과 공급이고 균형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게 시장 기행에 맡기면은 다른 요소 영향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균형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가격 말고 다른 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는 결국 균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하고, 이데 횡축을 거래량이라고 그러고요, 이때는. 그리고 균형 상태에서는 가격도 똑같고, 양도 똑같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 균형의 결정인데, 이거를 낼 만한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림 그려놓고, 여기 가로치고, 여기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남사스럽잖아요. 물론 이제, 어, 시험 질문에 대해서는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개념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고, 초과 수요 상태라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맞겠지. 초과 공급상태로 가게 떨어질 것이다. 맞겠죠. 그림에 대한 해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그래서 고민했다가 만들어낸 문제가 계산 문제라는 거야. 최근에 는 계산 문제가 균형의 결정은 없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함수에 대해서 개별을 시장으로 바꾸는 함수에 대한 약간 논했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최초로 나타나냐면은 균형의 결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균형, 그러니까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문. 함수가 주어져. QD가 수요량이었었죠. 수요함수. 그러면 14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수요함수다 그럽니다. 얘는 수요량이고 QD니까 얘는 P는 가격이고 공급함수도 주어져. QS 넣고 얘는 200 플러스 4P다. 공급함수가 죠 얘는 공급량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균형의 결정으 간단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laughs> 질문이 균형해놓고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가 됩니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가격과 거래량인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균형이 붙었죠. 균형이 붙었다는 것은 이게 핵심이라는 뜻이야. 이게 균형이 붙었다는 것은 균형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그림상 보면은 가격도 똑같고 양도 똑같잖아. 그럼 균형 상태에서는 이 수요량과 이 공급량이 같다는 뜻이 돼요. 두 가지 같으니까 이거랑 이것도 같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풀어요? 1,400 2p는 200 4p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 여기 두 가지 같은 거니까 같은 거 모아놓으면 이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200이 200이 돼서 1,400에서 200 되면은 1,200이 되고요. 2p가 넘어가면은 4p랑 결합해서 6p가 됩니다. p 값은 얼마나요? 이걸 또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죠? 200이 됩니다. 만약에 단위가 만 원이다, 그러면은 단위가 200만 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양을 구할 때는 가격이 200에 나왔으면 이걸 아무 데나집면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여기다가 플러스 값이 니라200 집으로 볼까요? 그럼 4 곱하기 200은 800에다가 더하기 200 하면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아, 지금 이제 똑같구나. 양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기본 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결국 이 균형의 결정 문제를 함수로 내는 게 이게 기본인데 이렇게 내면 너무 쉬워. 요즘 난이 이렇게 내잖아요. 요즘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거의 다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출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나와. 그 다음 단계가 요번 28회도 나왔지만은 균형의 이동에서 함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푸는 방법을 머릿속에 가져주시면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균형의 이동이라는 어, 함수 문제를 이제 부드럽게 풀 수가 있더라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균형의 결정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책의 121페이지 하단부에 균형의 이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균형이 이동되려면 균형이 깨진다는 거야. 균형, 균형이 깨지려면 가격만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영향 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균형이라 그랬죠. 이제거꾸로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게 돼. 그것이 뭐가 준다. 가격 이외에 영향을 줘. 가격 이외에 요인이 시장에다 영향 주다 보면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 수요의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요소가 생겨요. 즉 가격 요소가 영향을 주다 보면은 공곡선 자체가 우상의 상태에서.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고, 수욕선 자체가 모양 상태에서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다 하면 새로운 균형이 생기고, 그럼 새로운 균형과 기존 균형과 비교해가지고, 기존 균형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고, 거래량은 어떻게 됐고, 요걸 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균형의 이동이다라는 거죠. 이 균형의 이동에 대한 논리는 이제 지금부터 논하도록 하겠어요다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laughs>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균형이 이동해 놓고 121페이지 하단부에 양가를 1번 수요의 변화가 나오고요. 공급 일정하던 가정하에 그려 놓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122페이지에 양가를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두 가지 수요, 이 양가를 1번과 양가를 2번이 거의 균형이 이동해 지문으로 낼때80% 이상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균형의 이동 문제입니다. <laughs> 균형의 결정이 아니라 결정된 균형이 깨지는 모습이야. 균형의 이동. 그럼 균형의 이동을 논하려면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럼 그래프를 그려 보는 거죠. 어, 가격하고 이제 거래량이 됐을 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최초의 균형 상태가 깨지는 모습에 대한 논리죠. 하나 더 그려 볼까요? 가격하고 거래량 잡고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잡힙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문제를 낼때 <laughs> 어, 문, 그 균형에 이동할 때80% 이상에 나오는 게 양가리 1번과 양가리 2번이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변할 거예요. 근데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야. 이 한쪽만 변하는 경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란 뜻이죠. 한쪽만 변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경우가 몇 가지 나오냐? 네 개가 딱 나와, 네 개. 그래서 이걸 수요 공급의 4대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해서, 그럼 어느 쪽 움직이는 거라 했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한쪽만 변하는 거니까 공급은 변하지 않아는 불변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물어보는 것은 딱두 개밖에 안 변하니까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쩌란 말입니까?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앞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공급은 불변이니까 공급선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수요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이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측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죠.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이때 표현이 가격은 종축을 변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과 하락으로 변하고요. 거래량은 횡축을 움직이는 거라서 거래량은 증가 감소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 수요만 증가했네. 그럼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 이게 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고요. 근데 공급은 그대로야. 그러면 수요가 감소만 했으니까, 수요만 감소했으니까, 공급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 이동을 모르면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모르면 균형도 못 맞춰. 그러면 좌로 움직이면 수요 감소한 걸까 새로운 균형이 생겼죠.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보시다시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이 모습이 책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수요만 변했을 때 내용이죠.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연습하셔야 돼. 그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어떤 충격적인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림에 대한 해석이 되면 다풀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지문은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수요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요 공급만. 그럼 수요가 변하지 않으면 수요선 움직이면 안 돼. 근데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 항상 증가는 우측 움직이는 거잖아. 공급 곡선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공급선 우측 움직이면 여기 새로운 균형이 생겼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됐어?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게 확인하지. 아,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구나. 아, 이 내용이구나. 반대로 공급이 이제 만약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감소는 어느 쪽 움직이는 거라 했죠? 다 좌측이잖아. 수요든 공급이든. 그럼 좌측으로 공급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새로운 균형이 생겼지. 가격은 어떻게 돼서? 상승하고 거래량은 기존보다 아, 줄어들었구나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완벽하게 그 그림 가지고 이 결과 있죠.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뭐 수요가 증가, 공급은 불변인데 균형가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내는 게 일반적이냐면은 한번 대표적인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볼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 다음은 다음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진 아파트와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가는 아파트 시장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잡아놔 이렇게 잡아놓고 우하향 수요곡선과 우상향 공급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이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참 많아요. 이렇게. 해당되지, 그러니까 상승기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수요가 늘든지 아니면 공급이 줄든지 두 가지. 그램을 그려보면 알잖아. 단이 아파트는 정상제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만약에 논리가 나왔다.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보기 1번에 뭐가 나오냐? 소득의 증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소득의 증가. 그럼 소득은 우리가 앞에서 논했던 건 뭐만 미치는 거다? 아, 소득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문제 풀 때는 보기 중에 들어간 예문이 얘가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두 가지 어느 걸 변화시킨 요인을 먼저 잡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요인 방향, 요인 방향이야. 근데 소득이니까 뭐예요? 수요야, 수요. 수요. 소득이니까 수요. 공급은 무관하다 그랬어요. 소득은 구매력이니까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정상되니까 증가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우측으로 움직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보기 이번에 보기 이번에 <laughs>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이렇게 네참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럼 생산요소라는 것은 생산품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요소예요. 그 생산요소 가격, 이게 생산비가 돼. 그러면 공급의 변화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생산요소 가격과 기술 수준은 오로지 뭐만 미치는 거다? 공급만 미치는 거야, 공급. 공급, 공급이야. 그럼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딱 도는 건 공급이구나. 잘 생각하셔야지. 공급이거나 공급이 그러니까 요소가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 많이 줄겠지?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공급이 감소하면 이게 좌측 움직이죠. 공급선이 가격 상승 요소 맞는 거지. 그니까 요거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낸 건데 수요 증가했다. 공급 감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요거와 해당되는 앞에서 수요 공급 변화 요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3번에 수요 면에서 아 수요구나. 수요 면에서 대체 대체 주택 가격의 상승 딱 이렇게네.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수요 면이니까 얘는 수요야. 근데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 아, 대체제를 이해하면 되겠구나. 대체제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은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요 주택하고 요 아파트는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 있는 거야. 대체제는 소비는 어떤 걸 산다 그랬어요? 싼걸 산다 그랬어요. 그럼 대체 주택의 상승, 이거를 안 사. 이 사람들 어디로 몰려온다는 건 아파트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상승하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는 줄 것이고 이 사람들 아파트로 몰려오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맞아. 예. 결국 요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답으로 나오죠. 그래도 보기 사지연다만 한번 볼게. 아파트 주변 환경이 악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파트 주변 환경이 악화하니까 수요를 감소시킬 거 아니야. 수요 감소 가격이 하락되는 거죠. 상승 이 요소에 해당되지 않아요 뭐, 이런 형식의 지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앞에 논했던 수요 변화 요소, 공급 변화 요소를 잘 잡으셔야 돼.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고 또 하나는 뭐,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딱 논하면은, 방금 논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음은 균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거막 이렇게 내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실제 문제입니다. 상승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아, 감소한다 그럴까요? 실제 정처럼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O냐 X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인과 방향 잡아, 아, 잡아야 되니까 균형 문제구나. 생산 요소구나. 얘는 공급이구나. 생산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구나. 결국 이거는 결국 뭘낸 거냐면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네 번째 를낸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그럼 균형가 공급이 감소하니까 균형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거는 만, 거래량 감소는 이거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잡으시면은 그 자체도 문제를 맞히지만은 최소 하나를 균형의 이동 문제도 맞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어, 우리 80% 이상이 나오는 이유가, 요거를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앞에서 공부하신 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이제 주제가 요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거의 다 요거를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어떤 요인이 개입되기 전에 우선은 수요와 공급 한쪽만 변했을 때, 위에는 그래프 가지고, 아,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돼서 공급이, 수요 감소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가지고 가격하고 양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경우당 한 100번 이상 그리시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122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놓고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요와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건 한쪽만 변하는 건데 둘다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조합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은 124페이지 양가로 4번까지 보면은 이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어 12가지 현상이 나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야. 변하는 경우. 동시에 변하는 경우를 시장에서 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총 12가지 조합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근데 12가지 조합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결국 이거랑 8가지 똑같아요 이걸 해석하면 돼 12가지 조합이 8가지가 책에 있는 거는 다 그림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요거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4가지 가지고 8가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데 그 변화된 크기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수요 수요는 증가했어 그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잖아.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어, 공급 증가 가 어느 쪽이야? 얘도 우측이야 증가보다 큰 경우. 크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결국 이, 이 문제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 판단하려면 그림을 책처럼 그려야 돼. 수요 우하향 우상 형태를 가지는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네. 그럼 어느 쪽이냐?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공급도 증가했네. 얘도 우측이잖아. 근데 수요하고 공급의 이동한 폭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다면. 그럼 어느 게더큰 거야? 수요 증가가 더 크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이만큼 증가했지만 공급은 요거보다 적게 증가해야 돼. 그리고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서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결국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돼. 근데 결과를 보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가 요 1, 2, 3, 4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 어디에? 그렇죠. 1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이거랑 똑같은 문제 아니냐?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수요가 늘었어요. 공급도 늘었어. 근데 뭐가 뭐보다 크다면이라고 크기가 나왔어. 그럼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 크게 변하는 거. 그래서 요것이 요거보다 크네. 그럼 얘는 10개 증가했고, 얘는 5개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5개씩 상쇄시켜버리면 얘는 안 변하고, 얘만 증가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둘다 변하고 크기가 나오면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크면 얘가 더 크네. 그럼 수요만 증가시켜서 가상 거량 이렇게 하셔야 돼. 이 그림을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림은 요거 가지고만 해석하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총 8가지가 나오니까. 수요 감소가, 그럼 팁이 생기실 거야.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낸 거야. 어, 그러면 수요는 줄었고 공급은 늘었잖아요. 근데 어느 게더 크게 변했어? 아, 크기가 나왔네. 그럼 끝난 거야.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10개 감소했고 얘는 5개 증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크게 변하고 생하면 되니까 이거는 상쇄시켜 버리면은 얘는 안 변하고 수요만 줄어드는 꼴이 돼. 그럼 수요 감소가 이거보다 크니까 이것만 생하면 각 되는 거야. 수요 감소만. 그럼 결국 이거 몇번낸 거다? 2 번을 낸 거예요. 수요만 감소해서는 곡선을 좌측으로 움직이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 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면 이렇게 냈다. 한번 뭐 가정해 보세요. 그럼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움직이고, 공급은 좌측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작, 뭐가 뭐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왔잖아. 뭐가 더 크게 변한 거예요? 수요 증가가 더 크게 변한 거예요. 공급 감소가 더 크게 변한 거예요. 이것이 이거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10개 증가했는데, 이것이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20개 감소해. 이런 내용이죠. 그 10개씩 상쇄시켜 보면, 얘는 안 변하고, 얘만 변한 거 꼴이 돼. 그니까. 러 이것이 이것보다 작은 거니까 얘만 생각하시면 돼. 그럼 공급 감소만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 1, 2, 3, 4 공급 감소가 네 번째잖아요. 그럼 결국 이걸 낸 거예요.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그래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 감소. 이 조합이 8개가 나와요. 12개의 현상 중에 크다, 작다 표현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지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결국 똑같이 귀결되니까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이거를 사례 형식으로 아까처럼 내면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요소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소득의 증가로 인한 수요 변화 크기가 생산 요소 가격 하락에 의한 공급 변화 크기보다 크다면 너무 구차스럽고 너무 지저분하게 길어져요. 그둘다 변하는데 수요와 공을 변화시킨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변화 요소를 집넣어서 문제를 만들다 보면 지문이 길어지고 괜히 문구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이런 단어를 펴서 뭐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둘다 변하는데 크기가 나오면은 그것이 뭐가 변하는지 알면은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열여 열두 가지 중에 여덟 가지가 그 나머지 네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이런 형식입니다.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 증가와 공급도 증가했어요.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면 어, 둘다 변했는데 이제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동한 폭이 똑같은 경우야. 이 경우는 하나 더 있죠. 수요와 공급이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일한 경우. 혼인하다면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 여기는 증가 증가잖아요. 감소 감소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증가 증가 감소 감소 동일 방향이야.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고 동일하다 그랬어. 동일 방향으로 뭐다? 동일한 크기로 움직인 거야. 동일 방향 동일한 크기로 움직였어. 그럼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특징이 가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으면 거래량은 변하는 거야.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불변이고요.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해왜 있니? 둘다 증가 증가으서까 당연히 거래량 증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일하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변할 거래량은 둘다 감소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거야. 그둘다 동일한 증가 증가 감소 감소처럼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동일하다. 동일한 크기면 가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양은 편대로 변합니다. 증가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감소 하면 양은 감소 이렇게 돼. 이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사는 공급 곡선을 가져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4번에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였어요. 공급도 우측으로 움직였어. 근데 수요 증가 폭하고 똑같은 크기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게 새로운 균형이잖아. 보시다시피 가격은 그대로고 아 거래량만 늘어나게 확인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이렇게 감소했어요. 공급도 감소하는 좌측 움직이잖아. 근데 수요 감소랑 공 감소가 똑같대. 여기 어, 새로운 균형이 생겼지. 보시다시피 가격은 그대로고요. 거래량만 줄어든 형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동, 증가 증가 감소 감소 동일 한에동일 방향 동일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많이 안 내. 현실적으로 이게 네, 이게 두 가지 있잖아. 지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은 서로 반대방이 움직이는 거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하나 조합이 수요 증가,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면. 그럼 요거는 왜 4번 조합과는 다르죠? 여기는 이제 증가, 감소, 감소, 증가야. 그 얘네들이 변화가 일어난 모습이 하 어떻게 됐을까? 증가 감소 감소 증가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움직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판단하시게 되는데, 반대 방향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였죠? 한 우측 하나 좌측. 반대 방향 움직였는데 동일하대. 그럼 뭐야? 동일한 크기야. 반대 방향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잖아요. 특징이 하나 있어. 거래량 거래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도 가격 상승 요소고, 보시다시피 공급이 줄어도 가격 상승 요소잖아. 둘다 가격 상승 요소니까 분명히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했는데 서로 동일하대. 그럼 수요가 줄어도 가격 하락 요소고, 공급이 늘어도 가격 하락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가 감소 감소 증가처럼 반대 방향, 동일동일, 동일 동일한 크기. 그럼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를 하나 보면은,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아니, 그림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자, 5번의 첫 번째 조항. 수요가 증가해서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리고 공급이 감소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좌측으로. 근데 수요 감소, 증가와 공감소가 똑같은 거예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에요. 보시다시피 가격은 올라갔지만 거래량은 그대로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가 좌측으로 움직이지. 공급은 늘어서 어느 쪽으로? 우측 근데 크기가 똑같아. 이게 새로운 균형이야. 보시다시피 가격은 떨어졌고 거래량은 그대로라는 게 확인이 됐지. 그래서 이제, 어 4번과 5번은 잘내지는 않지만은 가끔 가다가 출제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4번과 5번 조합이 특징이 나와요. 둘다 동일하다는 거, 동일한 크기. 어, 느 쪽이 둘다 변했는데 동일한 크기 움직이면은 가격과 양중이 하나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는. 근데 어느 쪽이냐, 가격과 양중 어느 게 변하지 않느냐. 증가, 증가, 감소, 감소, 동일 방향 움직이면은 가격이 변하지 않고 증가, 감소, 감소, 증가처럼 서로 반대 방향 동일한 크기면은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프로 이제 처음에 연, 이렇게 입증해 보시고,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양쪽 다 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80%, 고둘다 변하는 경우가 약한15%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리한 완성품 지문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거 먼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그내용상으로 이제 124페이지까지 쭉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책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잡아보되 어 기, 기본 강의에서 기초 강의 때도 마찬가지만은 요거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테크닉으로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죠? 요거를 잡는 거야. 한쪽만 변하는 경우를 잘 잡으셔서 내용을 맞치시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는 균형의 이동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되면 돼, 80%는. 그리고 이제 형식상으로 125페이지 보면 큰 3번 단기균형, 장기균형 있죠?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은 12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균형의 결정에서 낼게 없으니까 함수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로. 균형의 이동에서도 함수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지금, 결국에는 되는 분야니까. 이 수요 공급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계산 문제가 함수 문제니까. 127페이지에 그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올해 28회 때 출제되는데, 수치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가 몇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그 다음 조건에서 127페이지 보면 은 아파트 시장에서 T시점에서 T T플러스 1시점으로 변화할 때 T시점을 옛날에 단기로 냈고 T플러스 1을 단기, 플러스 그러니까 1인가 장기로 했어요.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지. QD는 P는 가격이고 QD는 공급량이고 어, QD는 수요량이고 어, QS는 이제 공급량이다. 근데 공급은 하나인데 수요가두 개가 있어요. 아무튼 공급함수, 그럼 수요함수를 볼까요? T 시점에, T 시점에 수요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요는 QD1 해놓고 얘는 이제 2900-Q가 되어 있어요. 근데 T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한 거야. 플러스. 그런데 수요함수가 이제 변했지. 900만의 p가 어떻게 변해서 1,200, 5 0 0 마이너스 p예요. 나중에 기출 문제에 보면 이거를 1,200 마이너스 p로 나온 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공급함수는 동일하다 그랬어 t든 t 플러스 1이든 공급함수는 동일하다 어떻게? qs는 2p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질문이 뭐를 물어봤냐면은 균형 가격의 그 균형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면은 러 이걸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 균형 결정하는 거 연습했었잖아. 균형의 결정이 두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 수요만 변한 거야. 근데 수요가 900에서 천, 1,500이니까 수요가 증가한 경우야. 이거 대충 찝을 수가 있어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증가한 거니까 결국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걸 낸 거예요. 이거. 이론만 하더라도 보기가 잡아. 그래서 가격과 상승, 거래량 증가, 상승 증가, 상승 증가가 나온 조합이 있어요. 그것이 2번 아니오, 5번 둘 중에 하나야. 나머지는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은 객관식 지문으로서 원리를 알면은 계산 문제도 골라내기가 쉽다는 거죠. 어차피 2번 아니오,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최종적으로 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최초의 균형을 구하고 새로운 균형을 구하면 돼. 그럼 균형이란 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지점을 균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은 그대로니까 맨 처음에 요거랑 요거를 일치시키는 거야. 요거를. 그럼 공급은 그대로니까 900-P는 공급 그대로니까 2P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넘어가면 이게 3P잖아요. 3P는 얼마다? 900이야. 그럼 P값은 얼마나? p 값을 나누면 300이 돼요. 최초의 균형가이 300이고, 거래량을 구하면 이게 3 0 0이에 여기다 300 변하지 않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300은 거래량은 600이 되겠지. 최초 균형 구했어. 그럼 새로운 균형 볼까요? 이게 수요만 변한 거니까 다시 요거랑 요거 또 1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 2콜이니까 요거랑 요거도 같게 만들면 되지. 그럼 1500 마이너스 p는 2p가 되죠? 넘어가면은 또 3p잖아. 그럼 1500이 되겠지. 그 p 값은 얼마나 와요1500 3으로 나누는데 50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q 값은 얼마나 나오냐? 500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2 곱하기 500이니까 10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최초의 가격은 300에서 500이고, 600에서 거래량은 1000이 됐잖아. 가격 얼마? 200이 플러스 된 것이고, 거래량은 400이 플러스 된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200 상승, 400 증가야. 그럼 200 상승, 400 증가하는 조합이 있죠. 그게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지. 우리 시험은 균형, 균형의 이동 문제를 계산 문제를 낼 때, 이런 형식이 아직까지는 최상한 선이에요. 균형 이동 문제에서는. 이론상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습이 되잖아요. 말로 지문인, 지문으로서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 이 계산 문제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저희들은 연습만 되면 문제 푸는데 편합니다. 근데 이게 28회 때 나왔던 문제야. 이 균형의 이동 문제를 계산 문제에 나왔던 역사를 보잖아요. 이 균형이동이 연타석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내일 계산 문제가 여러, 여러, 여러 군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식의 문제는 이제 같은 게 반복되기 좀 곤란하니까 내년도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29회 때는. 그래서 29회 때는 이제 어차피 나올 균형의 이동이 있죠. 이거를 지문으로 나오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27페이지에 나오는 밑에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프리 의가정 하나의 기본 모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5페이지 단기 균형, 장기 균형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126페이지도 보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역 지구제 약간 관련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해도 충분하고 요즘엔 잘안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상 중요하고 그래서 큰 주제, 수용급이 들어가면서 큰 주제 잡았어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곡선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수요량이 변한 거를.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정리가 되면 은이 문제가 균형에서도 등장하더라. 그래서 기본 강의지만은 이제 나중을 위해서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을 함수 문제로 한번 연, 시험에 나온 걸 예를 들어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큰 주제 중에 이제 두 가지는 잡았고 마지막 세 번째 남아있는 주제가 있어 그게 탄력성이야. 탄력성은 이제 128페이지에 제4절 나오는데, 탄력성에 대한 논리는 다음 시간에 제 8강에서 어좀 자세하게 이제 기본이니까 기초 부분은 자세하게 해보고, 어 심화되는 내용들은 심화각습 하면서 건드려볼 예정이에요. 탄력성이 직접 간접으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탄력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위주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 되시면 약간 어떤 내용인지 눈 짐작으로 한번 읽어오는 곳으로 오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책이 잘돼 있으니까 아마 소화하시는 데는 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수용급에 대한 큰 주제 두 가지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탄력성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제 7강 균형의 이동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